지금 그 이사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미누미누 제 1회 팬미드업 제가 오늘 깜짝 그 이제 선물이죠. Triple M T-shirt best T-shirt seller on BTS. 오 지금 수령을 해서 여러분들 가서 세팅을 이제 막 하려고 합니다. 일단 뒤에 아 그니까 무슨 말이지? 가내수공업이야. 꼴딱 샜어요. 밥을 꼴딱 샜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치 그 제가 우수할 때 국어 보기 전 느낌. 지금 약간 좀 매스꺼워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매스꺼움 준비를 한 만큼 다들 좀 안전하게 재미있게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팬미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려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팬미입니다. 말투 바뀌는 말투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도착한 민수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 더 리얼 레전드 방송 고척돔인 줄 알았다 얘들아. 아 이게 선착순 저희 지금 설릉 1탄 강사인데 지금 입장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6-7분 정도 미리 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다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이제 입장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는 15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크코트인가요? 아 윙크코트죠.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에서 봤었던 네임들이 모두가 모여있는 곳 들어갈게요.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조금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또 출석 체크하는 모습 바로 인사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1시간 전입니다. 못 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라도 지금 거의 뭔가 거의 빠져있는 것 같죠 지금? 지금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 아니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4대 자 영상 보시죠.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 승커피와 쿠키를 먹겠네.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일단은 오늘 진행은 정말 그 의식의 흐름입니다. 뭐 맞춰진 대본이 없어요. 원래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진 마구 찍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계속 이제 오디오 비지하게 얘기를 할 거고 작년 12월 28일에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1주년. 2주년 행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민디도 나온 게 연말의 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제1회 민디도 팬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텐션이 오락가락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고 쑥 빠지는 그런 스타일 텐션이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순서는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톡이 올라오는 게 이제 스크린에 보이고요. 사생활 탈탈 털어가지고 영상 내에서 참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까지 한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인가요? 부산. 부산 계속 계셨고 네. 저도 부산. 둘이 친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여기서 부산이 몇 시에 혹시? 6시요. 네 기상. 아니 6시 50분 그럼 기상은 오늘 일어난 시간은? 아니 앉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은 보기 위해서 자지 않았다. 방을 세워버렸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싸움 잘해요. 자 이런 거는 싸움을 일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싸움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못한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바로 앞에서 뭔가 질문해 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날 아무도 생각 지금 고생해서 찾아야 돼. 너무 대입한 게 자랑해. 반성할 줄 알지? 그래야 그럼 그래야. 자 이런 식으로 한성원 쌤이 오늘뿐인 향수가 나온가요? 그 자동차 브랜드 약간 비슷한데? 네 페라리 향수예요. 페라리 향수. 수험생활 동안 문화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거를 잘 몰라요. 향수 이런 거 정말 다 몰라서 선물 받는 족족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영고TV랑 콜라보 게임 미미미도 콜라보 안 함? 잠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영고TV를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처음 지원했으면 지금의 미미미는 없었겠죠? 지금 사실 영고TV가 갑이죠? 제가 생각했죠. 콜라보 제안이 오면은 제가 수락할 것 같아요. 다단계 같아요 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다단계가 아니라 선영누나 언제 와요? 아 오늘 아쉽게 여러분들 선영누나 연말에 너무 바빠서 선영이 게스트 오늘 참석 못할 것 같고요. 앞에서 한숨을 쉬는데 술, 담배를 제가 안 합니다. 올해 하반기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수 이후에 이제 소화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술을 안 하고요. 야 콜라보 바라기들이 너무 많다. 스튜디오 사나운 콜라보 아직 다 많은 유튜브에서 다 나오겠다. 스튜디오 샤 분들이 한번 댓글 달아주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뭐 연이 없어서 역시나 콜라보 제안이 오면 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프로 연애로 미미미는 연애 꿀팁이 아닌데 연애 왕초보예요. 그래서 거의 찐찐찐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 외대본 교과 우리들 함께한 이곳은 미래의 땅 외대부고 민준이
저는 노래방 왔어요. 짜지 죽을 바차고 박수!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이 고래 이렇게 중어중간까지 이곡이 있고 하고 민수생 친구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민 친구 시켜놓고 또 다단계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한다 연세 하신 분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알겠다 싶으면은 민민민하고 손을 들었어요. 아홉 개는 지금 의상, 하나는 홍삼 세트고요. 내가 여기는 지금 나가고 싶어 한다. 자, 미안합니다. 첫 번째 요 문제 정답을 맞춘 분한테는 우원재 시차 영상에 썼었던 틱톡 모자와 네. 벌써 약간 정답 맞추기 싫었죠? 하나 둘 셋! 정답 무엇이죠? 오!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형 잠깐 나와주시면 돼요? 네. 올라와주시고요. 자 일단 틱톡 모자 쓸 수 있나요? 네 평소에도 쓰고 다닐 자신 있어요? 아, 학교에 가져가서 쓸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망가진 건 원하지 않아요. 오우 쉣! 참고로 1번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경품은요? 대적선장 복사기. 신체 사이즈가 저한테 맞아요. 근데 신세계에 그 협찬 들어왔을 때 과금을 드렸습니다. 광고할 때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시거나 신세계라든가 삼성, LG 다 가능합니다. 노트북 타고 다 가능하니까 많은 광고 협찬 부탁드리고요. 자 해적선장 옷을 건 명승부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민 외쳐주세요. 민민우 네! 땡! 아닙니다! 민민우 정신!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중간에 그 여자분의 그걸로 바뀌었는데 여자친구인가요? 3일 전에 헤어졌습니다. I'm sorry. 자 일단은 그 해적선장 옷 체격이 그래도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해서 입을 수 있나요? 제가 또 9일 뒤에 훈련소 가는데 훈련소 갈 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치한 부도피한테 여러분 세 번째 문제 경품은요 빅뱅 발표 영상 입었던 바지입니다. 그때 내 음색, 그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춤들이 일단은 그대로 배워있는 여러분들 미미미는 바지입니다. 허리 28 사이즈고요. 중간에 무릎이 찢어져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미미누 토클라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블랙진을 우리 소녀분이 갖고 가게 되어서 이게 괜찮을까요? 요거 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보세요. 야 이걸? 민민우! 예상과 재물관리 예상과 재물관리 정답입니다! 친구들 수업을 들었는데 기마를 Are you model? 너무 준수합니다. 레알 저지가 내가 팔이 짧은 거야. 팔이 너무 기셔가지고 Holy shi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이제 20살 지의인이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굴도 너무 작고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 팬이신가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바르셀로나. 들어가 주시죠.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민민민우가 민민우! 송파 독립운동 보습학원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왜 그 한국이 독립운동 보습학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시죠. 민민우! 민민우! 잘 봤습니다. 의미구요.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저는 양조에서 온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우와! 고와! 고와이네. 엘마! 이게 남녀 공용은 아니죠? 여아용이에요. 수원 리액션을 사용합니다. 아 네. 조수공이랑 같이 했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네. 각도 맨날 저래.